갑시다. 오늘부터 이제 1차 홍수와 1차 강정식.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봐봐. 1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강정식. 우리는 얘네들의 관계를 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y는 ax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쓸게요.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써보자. 1차 함수 봤죠? 네. 기울기가 뭐예요? m. 그 다음에 y절편이 뭐예요? n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있는 요거 두 개를 지금 비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끝에쯤에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원래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줬었고, 오늘은 그냥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변환하기 전에, 이렇게 변형을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호가 있는. 그렇지, 등호가 있는 식. 등식에는 종류가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랑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아직 그냥 방정식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등식의 기본 성질 정도는 알고 가자. 오케이? 등식의 성질. 어떤 게 성질이냐면 A는 B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양변에다가 더하기 C를 하거나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양변에다 똑같이 더하기 C를 해도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등식에는 변화가 없어. 여기는 얘는 저기는 저식이랑 같은 식이야 라는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빼기 C 요걸 해도 똑같은 상황이다. 곱하기 C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C를 해도 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얘 있지? 네. 나누기 C를 할 때 있잖아. 나누기 C.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상황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짓이 뭘 하냐면, 예를 가지고 이제 이항이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항이라는 작업이 뭐였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지. 뭐 3x 더하기 2가 있었어. 그 얘가 뭐라고? 예를 들어 8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좀 방정식을 풀어달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넘기잖아. 그지? 네. 그 작업이 사실은 뭐였어? 양변 똑같이 2를 빼줬어요 이런 뜻이었지. 네. 맞아?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 여기는 얘가 이제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냥 똑같이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3으로 나눠주세요 했더니 결과가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그게 여기 얘가 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생각했던 거. 그치? 저는 이항이라고 하는 거를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생각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요 1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인데, 봐봐. 일단은 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 얘는 지금 x에 관한 식이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y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얘는 x와 y에 관한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x랑 y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방정식 중에서도 해가 개많은 방정식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한 x값은 무수히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x랑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양변을 똑같이 뭐로 나눠주세요? 일단 b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다 이쪽으로 어떻게 해줍니다? 넘겨줍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그럼? b는 0이 됩니다. 그렇지. B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B가 0이다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 여기 있는 얘는 이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고요? 1차 함수상에서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겠어? Y 절편 역할을 하게 되겠어. 그럼 B가 0인 경우는 어떨까요? B가 0. B가 0이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B가 0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봐요. B가 0이었다면 현재 저기 있는 저 식이 뭐가 되는 거야?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AX는 뭐가 돼?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여전히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야겠지. 맞아? 그래서 B가 0이고 B가 0이고 A도 0이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면 여기는 얘는 싹 다 지워지니까 상수는 C, 뭐 C는 0일 수밖에 없어요라는 그 상황이 돼버려. 그치?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얘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얘도 여전히 직선이고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직선인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좀 비교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봐봐. 일단 저기는 여기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애에서 A도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도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인 경우에 생각을 해볼 거고 둘 다 0이 아닌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둘 다 0이 아니니까 Y는 내가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여기는 얘가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됐어? 직선이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인 거야. 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0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 이런 직선 가능하고 이런 직선 가능하고 이런 직선 가능하고 이런 직선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직선이나 이런 직선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여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인가? 이게 기울기가 0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는 얘는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는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는 아이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상황으로 가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기는 이제 A가 0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BY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는 0이 아니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나눠서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여긴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원래는 봐봐 원래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0, 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직선이네. 직선이네. 얘는 기울기가 뭐인 직선? 0인 직선. 기울기가 0인 직선. 요런 직선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때 Y절편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Y는 3입니다. 이런. 어떻게 되겠어? 그냥 3 딱 찍어주고 이런 기울기가 0이구나.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경우 보자. B가 0이래요 이번에. 그럼 얘는 AX 더하기 C가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는데 그지? 그러면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죠? 여기서 B가 0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요? 얘 그래프. 그지? 어? 뭐라고? Y가 0이야? Y가 0이란 말은 어디서 붙었어? 그지? X가 얘가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랬죠. 근데 만나는 여기는 요 점이잖아. 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생각해. X가 뭐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3 딱 찍어주고 이렇게 되죠. 오케이? 봐봐. 우리가 직선을 생각할 때 직선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선 뭐 이렇게 막 기울기에 따라 되게 여러 가지 직선이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완전히 이렇게 딱 평행한 거. 뭐에 평행한 거? X축에 평행한 거. 요거는 그냥 기울기가 뭐다?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기울기가 0이. 이 경우가 지금 뭐겠어? 요 경우가 되는 거. A가 0이. A가 0이면은 기울기가 0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뭐야? B가 0인 거야. B가 0. 그러니까 요런 직선이 있는 거. 됐어? 요것도 이제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잘 봐봐. 그러니까 얘를 봐봐. 그러니까 y는 3, 마이너스 3이라는 여기는 얘를 봐봐.
그러니까 y값은 0이 되는 대로 1이 되는 대로 2가 되는 대로 3이 되는 대로 막 다 되는 된다는 소리잖아. x만 마이너스 3으로 맞춰주세요 이런 뜻 아니었을까? 그런 점들을 다 찍어보면 0이었을 때, 뭐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y점이 돼. 여기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형태의 직선을 의미하는구나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봐봐. 여기는 얘는 좀 특이하지 않은 일반적인 직선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런 직선을 의미하고 있다면 여기는 얘는 완전히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이런 경우는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해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둘 다 0만 아니었다면 이게 둘 다 0이면 1차 당정식은 아니잖아 그지? 맞아? 그냥 상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0만 아니었다면 여기는 얘는 무조건 뭘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직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여기는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 아닌 경우 얘가 0이면서 다시 0이 아니면서 얘가 0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전부 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실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x는 p 이런 게 뭐겠어? x는 p 이런 게 요거겠죠. 세 번째, 그지? 여기 딱 수직으로 서 있는, 그지? 또 y축에 평행, x축에 수직. 그다음에 y는 q 이렇게 돼 있는 게 뭐겠어? 여기는 요 두 번째 경우겠지. 이렇게 평행. 그래서 너희가 보자마자 x는 3입니다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5입니다의 그래프 이렇게 바로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걸로 이런 걸로 변형하면 우리가 바로 어떤 그래프인지 충분히 그릴 수 있겠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까지 개념만 확 잡아놓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다 이런 걸로 변형해달래. 다 하지 말고 우리 3번이랑 4번 두 개만 해보지 뭐. 자 이렇게 돼 있었대. 이런 걸로 변형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y는 꼴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5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마이너스로 나눠봤더니 얘를 5분의 2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꼴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심심하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축 y축 있어요. y좌표 마이너스 2 찍어주고 여기서 5만큼 가는 것만 2만큼 증가한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요것도 볼게요. 자 요것도 3분의 1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다 3을 곱해버렸더니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걸로 변형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6 딱 찍어주고 얘는 1만큼 증가한 동안 3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잖아. 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됐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자. 거기 있는 2번 문제 한번 쭉 풀어 2번 형 문제 쭉 풀어보면서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바로 핵심 문제 뒤로 넘어가서 하나씩 간단히 보자. 자 다음 중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볼게요. 자 얘에 대한 분석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절편 같은 거는 그냥 여기다가 y가 빵 넣어버리면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오죠. 이렇게 바로 찾아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절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빵 넣어버리면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맞죠? 맞네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봐. 그래프를 그려. x절편 마이너스 4래요. 그 다음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쭉 그어버리면 얘가 4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4사분면 지나고 있잖아. 그죠? 요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다. 다시 얘 기울기를 보자. 얘 기울기도 그냥 이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그래프랑 서로 평행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얘 기울기도 한번 바라본다면 얘 기울기 뭐가 돼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y는 6x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이너스 4로 다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얘 기울기 바라보니까 여기 기울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 같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애시당초 선생님 지금 얘를 지금 이런 형태로 변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변형하지 않고 풀었어. 1차 함수 형태로 변형해놓고 풀어도 상관없겠지 당연히. 맞아요? 이제 둘 다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네. 오케이. 자, 2번으로 가세요. 자, 1차 방정식 여기는 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랑 B값을 다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서 뭘 줬니?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가 뭐야? 기울기 줬어? 기울기를 주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뭘 줬지? X절편과 Y절편. 그렇지, X절편, Y절편 줬지. 그러면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2,0인 거잖아. 그 다음에 Y절편이 0,-4잖아. 그럼 주어져 있는 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이 뭐였어요? 0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도 사실 답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이 될 테니까 A는 얼마가 됩니다? 2분의 1이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여기 이 정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 그 다음 마이너스 4y, 4b죠. 마이너스 4b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b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했더니 답은 뭐가 됩니다?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됐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풀 수도 있을까? 저기는 쟤를 일단 바꿔요. 얘가 이렇게 좀 기울어진 애였으니까 당연히 좀 특수한 상황의 직선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저기는 쟤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놓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가지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B는 4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여기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였겠구나 그 얘가 마이너스 2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빈값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형태로 생각해서 문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3번 1차 다시 이번엔 지금 3,5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그럼 얘 봐봐. 그대로 한번 그려봐. 3,5를 지나면서 3,5를 지나면서 y축이 수직이 됐어. y축이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니? 아니면 x는 뭐가 이렇게 되는 거니? 아니면 y는 뭐가 이렇게 되는 거니?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저 직선. 2번이야. 이게 좀 생각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니 혹시? 자 봐봐 여기는 요 점들을 생각해봐 요 점들을 요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은 x값이 다 똑같은 거니 아니면 y값이 다 똑같은 거니? y값이 다 똑같은 거지 그럼 y는 다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만약에 이런 직선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은 X 좌표들이 다 3인 점들이잖아. Y 좌표 다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요점은 X는 3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해야 돼. 그러니까 X축에 평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나 보지 뭐. 뭔지 모르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Y 좌표가 일정한 점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y좌표, 여기는 얘 y좌표랑 여기는 얘 y좌표는 어떨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네. a-1이랑 3a 더하기 5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2a가 뭐가 돼? 마이너스 6대잖아. a는 얼마였나?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직선이 주는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 의미만 잘 생각하면서 어떤 좌표들이 다 일정하구나. 그게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오케이. 넘어와서 4번. 자, 이번에는 다음 내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보자. 자,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 X축, Y축 그려놨어요. 그럼 얘 먼저 보자. X는 2래. X좌표가 다 5인 점들? 2인 점들. 아, 이 직선이구나. 맞아요? 바로 되니? 오케이, 좋아.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얘 풀어보니까 x는 얼마래? 4래. x좌표가 다 4인 점들. 2점들. 2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얼마래? 3이래. 아, y좌표가 다 3인 점들이구나. 이런 직선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얘는 y가 얼마래? 마이너스 1.
그렇죠? y가 다 마이너스 1인 이런 점들을 의미하고 있군요. 결국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이 네 개의 직선은 둘러싸인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였고 요점의 좌표가 4였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3이었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저기는 제일 넓이가 궁금하니까 나는 당연히 가로 볼 거고 세로 볼 거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 4에서 2 뺀 거니까 2가 되고 세로의 길이 얼마? 3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4가 되겠죠. 곱하면 얼마입니다? 3. 되게 쉽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쭉쭉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다 하고 나서 우리 직사의 방정식 또 들어갈게요. 자, 보자.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개념도 또다시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했던 얘기 주구장창 하게 되는 건데, 이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요령. 근데 선생님은 지금 너희한테 그 이 중학교 수준에서 특히나 이제 중2 수준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한번 해보자. 봐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원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y는 ax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mx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를 y축방향으로 내가 뭐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 얘는 y는 뭐가 돼요? mx 플러스 b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이거는 사실상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얘는 y-b는 mx였어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하고 싶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 한 거냐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y 대신에 y-b를 대입했어요랑 결과가 완전히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플러스 b를 여기는 얘가 플러스 b를 했다는 그 개념보다는 y 대신에 y-b를 대입했어요라고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게 y 대신에 y-b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좀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궁금증을 잠깐 넣어두고 그냥 y 대신에 y-b를 대입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는 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y 대신에 뭘 넣었어? y-b를 넣었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다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 있는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 y는 m에다가 요거잖아요. 이거 요 x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x 대신에 x-a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단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결과가 뭐가 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뭐했어요? 대입했어요. 그렇게 되니? 그러면 이제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네. 자, 봐봐. 이렇게 있었어. 요렇게 있었어. 여기 얘가 지금 y는 뭐였냐면 mx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제가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할래요. b만큼 평행 이동할래요.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면 얘 직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지나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y-b는 m의 x-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x 대신에는 x-a를 넣을 거고요. y 대신에는 y-b를 넣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y는 결론 y는 m의 x-a에다가 더하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얘는 애시당초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m이 직선이었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a, b를 지나면 기울기가 얼마인? m이 직선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요거 이해돼요? 다시 a, b를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크게 딱 두 개만 알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뭔지 요거. 그다음 두 번째는 한 점을 지나는데 지나는 한 점이 뭔지 이렇게 딱 두 개만 알면 돼. 자,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보고 한 점을 a, b라고 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m의 x-a에다가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 다음에 얘는 1,2라고 하는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1에다가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또 봐보자.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이번에는 3이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승현이가 불러보자. y는 뭐가 될까요? 3의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중학교 때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배워요. 어떤 형태로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 기울기가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문제 똑같이 해볼게. 기울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일단은 3x 더하기 뭐 n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세팅을 하나 해놔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은 5가 되면서 n이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5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학교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뭐 ax 더하기 b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은 기울기랑 y 절편에만 관심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그 관심을 y 절편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적인 한 점에 좀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확장시켜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기울기 3이었어요. 3의 x 플러스 1이 되면서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3x 더하기 5가 되네.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니?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됐나요? 다시 봐봐. 자, 기울기랑 y 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거야.
자, 기울기가 3입니다. Y절편이, Y절편이 얘를 들어서 2였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 있는 얘는 그냥 Y는 3X 플러스 2예요 라고 바로 쓸 수 있겠지. 그지? 여기 있는 얘도 지금 저기 있는 저 개념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기울기가 3이었고요. Y절편이 2였다는 얘기는 어떤 점 지난다는 얘기야? 0,2라는 점 지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3x 더하기 2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이 이야기도 저기는 제 포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상황 봐봐. 한 점과 기울기를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알고 있을 때 여기서 구하는 방법을 기울기가 A이고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X랑 Y에다가 X1, Y1 대입해서 B값을 구해주세요. B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B값을 따로 여기다가 넣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라고 이제 너희 중등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얘도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해주세요? 에이의 x 마이너스 x 1 플러스 y 1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 주세요. 됐나요? 그냥 저 전개하면 그냥 답입니다. 됐죠? 다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예요? 나는 뭐랑 뭐만 알면 되겠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 다시 기울기랑 한 점만.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기울기랑 한 점만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럼 이제 보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자동으로. 봐봐. 여기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1,3이었대. 여기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5,2였나봐. 이렇게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물론 지금 이건 현재 말이 안 되는데 얘를 4라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가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습관적으로 딱 뭐만 떠올려? 기울기가 얼마지? 그 다음에 한 점은 얼마일까? 뭘까? 요거 두 개만 떠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요 기울기잖아. 그럼 얘는 x가 얼만큼 증가했대? 4만큼 증가했대. y가 얼만큼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지. 기울기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죠? 기울기 4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한 점은 내가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x-1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y는 4분의 1에 x-5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결론 똑같나 볼까? 이거 계산해봐.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더하기 3이잖아. 그죠? 이건 4분의 뭐야? 12지. 이거 계산하면 4분의 뭐겠어? 11이겠지.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어때?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더하기 4죠? 여전히 얘는 4분의 5니까 16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1 똑같이 나오네. 그지? 그죠? 결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집어넣으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다면 나는 반드시 딱 두 가지만, 기울기가 뭔지 그 다음에 한 점이 뭔지 이렇게 딱 두 개만 기억해. 다 풀려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나 봐. 자,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또 5, 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와,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생각해? 기울기. X 얼마큼 증가했니? Y 얼마큼 증가했어? 이게 기울기다. Y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세워주면 됐나요? 다시 자, 앞으로 너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얘기가 나왔다. 이거 고등학교까지 쭉 가는 개념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분해서 막 도함수 가지고 막 활용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직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직선의 방정식 요 개념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있으면 좋겠어. 물론 나중에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서 서술형을 써야 돼. 오케이? 그럴 때는 여기는 이 방법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일단은 풀 때는 그냥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음에 마지막 X절편, Y절편 주어져 있대요. 여기 있는 얘도 사실 공식화되어 있는 애긴 하거든? 공식화되어 있는 애긴 한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Y절편, X절편 주어져 있다는 것도 결국 뭐 주어져 있다는 거야? 두 점 주어져 있다는 거 아닐까?
여기 얘가 마이너스 3,0이었어요. 여기 얘가 2,0이었어요. 0,2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게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잖아. 그치? 결국 x절편이랑 y절편도 두 점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그냥 이거 3분의 2잖아. 그치? 기울기는 뭐였구나? 3분의 2였구나. 됐나요? 그냥 y절편 넣는 게 더 편하겠지? x-0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됐어?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끝나는 어렵지 않지? 네. 뭐가 주어져 있든 간에 직선의 방정식 이해하기에서는 기울기랑 뭐 한 점만 기울기랑 한 점. 근데 봐봐 기울기로 표현이 가능한 게 있고 기울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게 있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1,2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얘가 3,2였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x 얼만큼 증가했어? 2만큼 증가했지. y 얼만큼 증가했니? 0만큼. 됐죠? 여기는 얘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하기 2 이렇게 넣어버리면 1을 뭐겠어요? 그냥 y는 2지 뭐. 얘가 0이니까. 됐어?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였어? 1,2 그 다음에 3,2니까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니까 y는 2구나. 이거 해결 가능해. 근데 우리가 모든 직선 중에서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 어떤 직선들이 있었지? y축. 그렇지. y축에 수직인 직선들이 있었죠. 그렇지? 뭔 소리야?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준 거야. 1,2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 3,2. 뭔 소리야? 1,5래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주어줬어. 그러면 x의 증가량이 있어 없어? 없어. 0분의 3을 뜬다면 이런 건 x 당초 불가능하거든. 이럴 때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점 찍어봐. 1,2래. 1,5래. 그치? 요 두 개의 점 지나는 거는 y축의 수직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얘는 어떤 좌표들이 다 1인 거야? x좌표들이 전부 다 1인 거죠? 얘는 x는 1이구나. 직선을 봐야지.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배우면 다 배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넘어갔어.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지? 이따가 풀 시간 줄 테니까 한꺼번에 쭉 한번 해보자. 바로 우리 핵심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자, x의 값이 3부터 5까지 증가할 때 y값은 4만큼 감소하고요. y절편이 4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준 거야? 이 표현이 뭘 준 거야, 우리한테? 기울기 준 거죠?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은 4만큼 감소한대.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니까 y절편이 4였군요. 됐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대. 무슨 말이야? 아, 기울기가. 그렇지. 기울기가 같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y는 뭐가 돼?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잖아. 아, 기울기는 3분의 2인데 y절편은 마이너스 2래.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직선을 거기 세워주면 끝나게. 그렇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고 그 다음에 4,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얘랑 평행하대. 그럼 나 여기서 뭐만 얻으면 돼? 내가 궁금한 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근데 지나는 점 하나 줬어요. 난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얼만큼 증가했어? 8만큼 줄어. 그죠? 근데 4만큼 어떻게 했어? 감소했죠? 그러니까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구나. 그죠? 네. 여기다 x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y는 이렇게 주면 직선을 방정식. 이십죠? 네. 넘어갑니다. 물론 이거 마무리 해줘야 된다. 네.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잖아. 플러스 5분의 1. 됐죠? 넘어가서 다음 거 봅시다.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점 줬네. 자, 점은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테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다. x좌표 얼만큼? 5만큼. y좌표 얼만큼? 마이너스 7. 맞아요? 그리고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이 마이너스 6,k를 지날 때 k값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이 직선이래. 얘 뭘 줬어? y좌표. x좌표 줬지? 어쨌든 두 점 준 거지? 근데 그 두 점에서 난 뭘 얻을 수 있어? 그렇지. 기울기가 2분의
7입니다. y를 2분의 7x 그다음 y좌표는 줬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7 때려버리면 되겠다. 됐죠? 여기는 얘가 뭘 지났는데 마이너스 6분만 k를 지났어. 뭐에 넣는 얘기? 대입해서는 그죠? 넣어봤더 k는 뭐가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1인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마이너스 28 k는 마이너스 28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금 잠깐 또 문제 풀 시간 줄 거야. 문제 다 풀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랑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거기까지만 하면 중학교 2-1 과정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 했던 거야. 봐봐.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그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차 방정식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얘를 선생님 그때 연립 이야기 잠깐 했었지? 연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식이 두 개인 상황. 지금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c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 둘 다 만족한다. 그죠?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둘 다 만족하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어쨌든 직선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전히 직선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점들은 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점 하나, 여기는 얘를 요 점이라고 부르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뭐가 됩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뭐가 나옵니다? 교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됐죠? 네. 그게 다야. 그래서 연립방정식, 얘 연립방정식의 해가 예를 들어서 x는 p였어요, y는 q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 교점의 좌표가 p,q였어요. 반대로 교점의 좌표가 p,q였다면 이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p고 y는 q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 x-y는 1이라고 줬고 2x 더하기 y는 5라고 줬어. 여기는 이 두 개를 좌표 폭리에 나타내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시나 봐. 그 교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면 얘가 2,1이 나오나 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 얘의 해는 x는 2고 y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다.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뭘 의미합니다? 교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니? 네. 그래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아니면 안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나 아니면 다 만나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한 개, 그죠? 교점이 한 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당연히 한 쌍의 해를 가질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 봐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요런 얘기 잠깐만 해줄게. 자, y는 m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자, y는 m-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여전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요거랑 요거 두 종류가 있었어. 요건 1차 함수 1차 함수 요거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근데 요거는 결국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지. 뭐가? b가 0이 아니었다. 그죠? 요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요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했던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오케이? 여기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 첫 번째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었어. 그죠? 두 번째 의미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 그치 기울기는 뭐예요? 같다. 그 다음 또 y 절편이 뭐하구나?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한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얘는 기울기도 뭐하고요? 같고요. Y절편도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컷 썼던 걸 다시 한번 봐봐. 기울기가 다르다니까 얘는 뭐라고 써? M이랑 M'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쓰는 뜻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M과 M'는 이게 다른 거. 같구나. 그치? 그 다음에 N과 N'가 뭐하구나? 다르구나. 이 경우는 M과 M'도 같고요. 그 다음에 N과 N'도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기억나죠? 오케이. 여기는 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봐봐.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가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같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 상황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 같다를 봐봐. 얘에서 기울기 어떻게 되니? 자, A가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 A. 그지? 마이너스 A에서 넘어가. B로 약분을 시켜주니까 이때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B'가 됩니다. 그죠? 뭔 소리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놓고 A'를 이쪽으로 밑으로 넘기고 여기는 얘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나오는 그 결론이 뭐겠어요? 그 결론이 A'는 A다. A'는 A는 B'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울기 같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거가 서로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이 Y절편까지 생각해봐. Y절편은 뭐겠어? 이거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라보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거든? 얘도 플러스 플러스 바꿔놓고 이것도 넘겨버리면 그 결론은 뭐가 될까요? B'분의 B가 C'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봐봐. A'분의 A와 B'분의 B와 그 다음에 C'분의 C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요거 두 개만 서로 어떻게 돼요? 다르면 돼요. 그리고 얘가 기울기 다른 거잖아. 끝. 됐어?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 얘가 같고 얘가 다른 거야. 맞아?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요건 달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세 번째 경우가 뭐겠어?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오늘 배울 내용 다 끝났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또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끝내자. 자, 오른쪽 그림을 연립방정식 적이는 제일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대요. 그래프를. 이거 근데 얘네들이 뭐가 교점을 잡혀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5였네. 그치? 그럼 얘 해는 뭐겠어? X는 뭐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뭐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집어넣어 보자.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3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됐죠? 여기서 집어넣어 보자.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0이 되네. B는 얼마가 되나요?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게 쉽죠? 오케이.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저기는 제와 저기는 제의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교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맞아요? 네. X-Y 더하기 1은 0. 그리고 일단 내가 양변에 다 똑같이 두 배를 해주자. 두 배를 해주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이 상태로 뺄게요. 네. 그럼 얘는 5y 이거 빼면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y는 얼마군요? 1. 1이군요. y가 1이었으니 x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지금 0, 뭘 지납니다. 1을 지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했잖아. 그지? 근데 나는 한 점 찾았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돼. 보니까 Y는 뭐야? EX랑 평행하대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기울기가 2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요? 2의
x-0이니까 그냥 x 쓰고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그대로 답이 되겠네. 쉽죠? 오케이, 넘어가. 3번. 자, 보자. 여기서 잘 봐봐. 잘 봐봐. 해가 없대요.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는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야. 2번 상황이죠. 또 얘는 어때요? 요거 두 개는 같아야 되는데 A-분의 A는 같아야 돼. B-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B-분의 B랑 C-분의 C는 달라야 되잖아. 그죠? 이게 완전 평행해서 해가 개 많았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다 같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조건 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인 거거든. 그걸 잘 봐봐.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분의 3은 8분의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고요. 뭐랑은 달라야 됩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14분의 마이너스 7이어야 되지. 1분의 6만. 근데 얘네들이 둘 다 넘어갔어. 얘도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C-분의 C를 해주면 결국은 걔는 음수 나오겠지. 아니 음수 다 양수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상이지만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해가 없다고 했어. 이렇게 24죠? 이렇게 뭐야? 마이너스 2A야. A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해줘. 실제로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요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거분의 이거랑 다르죠? 여기까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다음. 4번을 봐. 해가 무수임한테 몇 번 경우야? 3번 경우네.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3A분의 뭐가? 2가 마이너스 1분의 2와 같아야 되고 4분의 B까지 같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등식 하나에서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요? 6A 되잖아요. A는 뭐였어? 3분의 1 마이너스요. 됐나요? 다음 요렇게 되어있는 요 경우 요거 넘어가니까 뭐야? 8은 뭐가 됐어? 마이너스 B가 됐지? B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버린 그 답은 뭐가 되겠어? 3분의 8이군요. 알았지 않죠? 네.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 있는 모든 문제와 그 다음에 RPM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하나씩 다 정리해 오는 것까지가 숙제고요.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보고 집에 가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 승현이 계산력이 조금 그 논리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력이 너무 월등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좀 확실히 잡을 필요 있어. 오케이? 천천히 해. 알았지? 실수하지 않아. 좋습니다.